은둔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었지? 총 8일 있었지. 넘버 2에 있는 사람 있는 것 같고 넘버 1에는 없습니다. 이제 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 시간이 일몰 시간이 4시 53분인가로 나오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질 거예요, 분명히. 은둔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었지? 총 8일 있었네. 총 8일 있으면서 일주일 쓸 수 있는 오이스터 카드를 사서 런던으로 일주일간 출근을 했습니다. 출퇴근. 이게 런던 외곽에 주차하기 좋은 런던 외곽에 지하철역 가까운데 슈퍼마켓 세인스베리 슈퍼마켓에 차를 세워놓고 일주일간 런던 시내를 출퇴근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거의 반 것 같은데 이제 런던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이스트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국을 여름에 들어와서 가을에 이게 가을 풍경까지 보고 가니까 딱 좋네. 여름 가을 참 좋네. 그지? 영국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이게 대형 슈퍼마켓 주차장이 다 무료예요. 우리 차를 인식을 못해요. 이렇게 인식 얘네들 차는 다 들어가면서 인식을 해서 현관판에 뭐 멋있고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거는 아예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3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그렇지. 그거 좋고. 또 지붕 있는 주차장도 간혹 있어서 또 그런 데서는 여기 비 많이 오는 나라에서 비도 피하기도 좋고. 맞아. 이 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료 샤워 있다. 무료 샤워가 있으니까 다 무료 샤워니까 돈 받는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 같고. 약간 물가만 좀 비싼데 슈퍼 물가는 한국하고 뭐 그랬을 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뭐 어떤 건 한국보다 싸기도 하고 했으니까. 맞아. 슈퍼 물가에 그냥 사가지고 먹으면 뭐 그닥 큰 돈을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진짜 3개월 있었지만 거의 3개월 됐잖아. 뭐 숙소를 이용했다거나 캠핑장을 이용했다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거 안 갔지. 우리는 한 번도 안 갔어.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쓰인 거지. 그리고 사실은 그 주차를 걱정했거든요. 시내 주차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당 뭐 센 때는 6도 있고 5.8도 있고 막 그지? 6 같으면 5 같으면 5만 해도 5, 6, 30이니까 8천이네요. 시간당.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걸 시내에 주차하고 관광을 할 수가 없는데 다행히 시내 아주 중심부는 아니라도 조금 떨어진 시내와 가까운 슈퍼마켓 주차장은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이 무료거든요. 근데 2시간, 3시간 지났다고 해서 큰 제재를 가하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우리 차는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뭐 그냥 하루 종일 세워놔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잠도 잤는데 그래. 맨날 잤는데 그런 식으로 여행하니까 영국 저 샤워 무료, 고속도로비 무료, 그 다음에 주차비 거의 뭐 무료, 그 다음에 영국에 좋은 게 국립, 시립 박물관들이 다 무료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영국에 런던에서도 영국 박물관, 내셔널 갤러리 등등 전부 무료로 좀 세계적인 그 박물관 무료로 구경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생각보다는 차박 여행지로
상당히 장점이 많다. 처음에는 우리 단점만 많이 생각해서 우려를 했는데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비싼 물가 빼고는 그런데 뭐 비싼 물가도 차박 여행자에는 크게 타격이 없잖아, 그지? 그렇죠. 슈퍼에서 사서 이렇게 똑같이 먹으니까. 숲에서 사 먹으면 뭐 조금 비싸다는 건데 하여튼 매식 안 하고 뭐 하면 영국 정말 차박 여행지로 괜찮습니다. 진짜 좋아요. 특히 저 여기가 스코틀랜드 쪽으로 가면 여름에도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피서지로도 좋다. 가을도 너무 좋다. 여름 가을이 제일 좋은 데가 여긴 것 같아요. 그래. 여기 고속도로 M23 고속도로 휴게소에 왔습니다. 왜냐? 샤워하러 왔습니다. 여기도 무료입니다. 그냥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 무료고 너무 편해. 그렇지? 깨끗한 데도 많고 큰 데도 많고 이렇게 커피 마실 때도 있고 슈퍼도 있고 코스타 커피, 여기는 게임방도 있고 이렇게 게임할 수 있게 여기도 큰 슈퍼 있고 저기 안에도 있어. 슈퍼가 진짜 많아, 그지? 이건 햄버거네, 빅버거. 아, 버거킹. 버거킹. 여기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쪽이 따로 휴게소, 샤워실이 있습니다. 지금 넘버 1에 있는 사람 있는 것 같고 넘버 1에는 없습니다. 이제 대형 슈퍼마켓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떡볶이 그다음에 이렇게 초코 찰떡 파이 그다음에 뭐 이게 군고구마 아 군밤 뭐 이런 거 땅콩 배 그다음에 두부 이렇게 한국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토프하고 두부 이렇게 써놨어 한글도 해놨네. 마늘 김치 담글려고 아 배추 안 가져왔다. 배추는 배추 뒤에 배추 두포기 사놨고 순살 떡국도 팔아서 순살 떡국도 사오고 두 개씩이나 그다음에 네. 쪽파 사과도 세인지베리보다 더 쌌어요 여기가. 물건도 좋았는데 그다음에 당근도 사오고 레몬도 사오고 이거는 떡 이거 타이완 모찌 타이완 모찌인데 일본식 모찌다 그지? 이거 아까 타이완이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 타이완 디저트인데 일본식 있네. 일식 일식 돼 있네. 모찌 저게 원래 일본식이거든. 그러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걸 다 사고 배추 두 포기까지 그래. 떡볶이까지 사고 다 했는데 7만 얼마를 했지 아까 내가? 7만 5천 원이라 했나? 74,000원. 7만 5천 원이 맞네. 7만 5천 원씩 샀어요. 진짜 두부 같은 두부 넣고 참치와 김치찌개를 끓였네. 야, 한국보다 한국이지. 이러니까 한국 같으네. 이런 곳에서 하루 이틀 참치 넣고 보소 적응을 하는 정말 두부. 제대로 된 두부. 제대로 된 두부. 여태까지는 그냥 팩에 들어 있는 두부, 순두부 같은 거 넣고 했는데 정말 진짜 두부 같은 거 두부를 사서 하니까 이제 이거 진짜 맛이 날 것 같아. 한국 맛이 그지? 그래.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그지? 뜨끈뜨끈하게 드세요. 네. 예.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김치찌개 이제 고등어 단백질 봉어리네 이제 오늘 아침에
야, 5일 만에 햇볕이 났습니다. 5일 동안 비가 주구장창 내렸는데, 야, 그래서 꼼짝도 안 했어요. 여보, 거기 안경 닦는 거 천 내려, 천, 천. 이렇게 날씨가 좋았어요. 근데 또 내일부터 비가 또 주구장창 온대요. 영국답습니다. 근데 너무 많았어, 양이. 그냥 적당히 온 게 아니었어. 야, 여기 런던하고 멀리 안 떨어졌는데 완전 시골 같은 느낌이네. 아, 우리 뭐 좀 사왔어야 되나? 그러게, 이따 커피나 끓여 먹을까? 경치 좋네. 비스켓도 없잖아. 비스켓 없나? 아, 찰떡파이자. 찰떡파이 있어. 그거랑 커피 마시면 되겠다. 아, 꼭 느낌이 스코틀랜드 온 것 같은데? 다시? 그지? 저쪽이 바다지, 그지? 바다 보이네. 아, 저기 보인다. 이제 세븐 시스터즈 이제 보인다. 저 조금 보이네. 이제 세븐 시스터즈 보러 왔습니다. 아, 또 얼마 만에 이렇게 또 바다를 보네. 런던 8일 동안 있었고, 8일 끝나고 여기 그 뉴헤이븐에서 지금 비 와서 5일 동안 그냥 내내 그냥 쉬었고. 그래, 지금 며칠 만에 이런 거 자연을 보네. 야. 야, 저쪽으로 사람들 다 이렇게 걷구나. 코스가, 그지? 그래. 이게 산책 코스 좋네. 좋다. 초록. 그러게. 지금 11월, 만지고. 오늘이 11월 4일. 야, 초록색이 아주 또 이렇게 있어. 그래. 오. 이봐, 여기 다 초록이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여기 안 와. 그 저기 위로 올라가지. 그쪽에 저 정대 있지. 그거 지나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 보통 거기에 주차장이 크더라고. 거기에 차 대놓고 좀 구경하고 가지. 이렇게 시간 많이 줘버리면 이게 되냐? 일반 관광객이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아까 차 많이 대요. 주차해놨잖아. 다 승용차들이고 여행하는 여행자 차든지, 그치? 그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로 옵니다. 아, 이게 세븐 시스터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진짜 클프가 잘 보이네. 오늘 햇살도 좋고 바람도 거의 안 불고, 아, 딱 좋아 날씨가. 여기가 제일 잘. 뾰족뾰족한 돌. 그냥 이런 돌이었는데 깨면 그렇게 되는 거네. 단단한, 아주 유리 같은 단단한 면이 나오는. 하나, 있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하나는 뒤에 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쪽 나 튀어나온 데 끝에. 그 뒤에 돌아가면 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곱 개인 것 같다. 그러게.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주차장에서 우리 세븐 시스터즈, 저기 세븐 시스터즈가 보이네. 저 앞에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서 너무 경치가 좋아서 이렇게 또 커피를 끓여 먹는데, 배터리가 5일 동안 쉬어가지고 배터리가 용량이 없어서, 잔량이 별로 없어서 이제 가스에다가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초코 찰떡바이랑 커피 한잔 마시고 갑니다. 여기서
길이 좁습니다. 대부분의 길이 고속도로 빼고 좀 좋은 국도 빼고 이 지방도로는 전부 이런 상태입니다. 갓길이 전혀 없어. 그리고 갓길을 전혀 안 만들고 또 폭도 여유 없게 아주 좁게 만들고 그지? 참 영국 도로가 참 좁습니다. 그걸 처음 오면 당황합니다.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겁납니다. 진짜 저를 큰 버스들이 다니는데 말이에요. 저 봐. 아, 여기 세븐시스터 관광명소 아, 관광 안내소 쪽인데요. 주차 요금 역시 받아요. 1시간에 1.5 파운드 받아서 우리 저 주차장 바깥에다가 세웠어요. 그냥 얼마 안 걸리는데 바로 앞에는 공짜예요. 그 공짜에다 주차해 놓고 길가 주차하고 여기 세븐시스터즈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멋있는데? 그지? 저 멀리서 본 거하고 또 틀리다. 가까이 보니까 하얗지도 않네. 어, 멀리서 봤을 땐 되게 하얗는데, 네, 그지? 네. 아, 진짜 많다. 이게 매생이 같은데 그 약간 아니야. 이게 매생이었으면 지금 우리 떡이 있어서 떡국이 있어서 매생이 떡국 끓여 먹으면 되는데 아깝다. 야, 돌 위에 흰 돌 위에 거의 이게 흰 돌인데 흰 돌 위에다가 아주 그냥 그 해초가 막 이렇게 엄청 많이 붙어있어. 어. 근데 먹어봤는데 안 질겨.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그 파래 김 같은 내지는 매생이처럼 아주 얇진 않지만 그런 과야. 이게 먹어도 돼. 먹고 말고요. 어, 먹어도 되겠더라고 먹어보니까. 야, 저 벽에 가서 한번 손으로 긁어볼까? 파지나 안 파지나? 신기하네 돌이. 그지? 이거 바위 바로 아래까지 와봤는데 어 약간 분필 같아. 분필 같아. 분필. 어 여기 어 완전히 단단한 그런 건 아닌데 이거 긁어내면 긁어지겠는데 이봐 이거 봐 다 묻어나오는 것 봐. 근데 그 안에 사이사이 이런 돌도 있네. 수정 같은 돌 있잖아, 단단한 돌. 와, 거대한 절벽이 그냥 하나의 돌이 그 바위가 아니라 돌이 중간중간에 박혀서 지층이 이룬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지층이 되자. 어. 균일하게. 균일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지? 네. 어. 바다 아니면 이게. 어, 그래, 그래. 와, 신기하네. 멀리서 봤을 때도 이 선이 선명해갖고 무슨 그물을 해놨나 했더니 이게 돌로 돌하고 흙이 뭐 이렇게 지층이 생성이 된 것 같아. 우리 저기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이제 올라와서 저 위에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아, 오늘 많이 걷네. 저쪽 어? 건너편에서도 우리가 많이 걸었는데. 그래 봐요. 천보대. 가는 김에 가기 전에 한번 가볼까? 카페는 어떤지? 한번 볼까? 카페? 어, 한번 보고 가볼까? 그래.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예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아, 그냥 그러네. 샵도 있고 화장실도 무료라 다행이네. 어, 여기 주차 요금도 1.5 1시간에 받아. 여기는 다 그래서 주차 요금 받는 데고 요 담 벽, 뒤에. 담 뒤에는 다 공짜예요. 길이 길가는 우리도 그래서 길가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절벽 정상이 올라왔는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이제 석양 좀 있으면 석양을 질 것 같아. 아, 요즘 영국에 선셋 시간이 일몰 시간이 4시 53분인가로 나오더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질 거예요 분명히. 지금 4시쯤 됐는데 4시 아직 안 됐구나. 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여기로 몰렸어요. 우리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와 이제 절벽이 여기 바로 위입니다. 아찔하네. 바람만 불면 그냥 확 날아가겠네. 이 잠깐만 잠깐 밑에 이걸 밑에 절벽이 잘 안 찍혀. 이게 경사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알아서 나와봐. 야 이게 뭐라고 여기 중국 사람이 진짜 많이 왔네. 저기가 등대입니다. 이제 달 뜰라고 그러는데 저기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까 저쪽에선 달이 뜰란다. 야 지금 벌써 4시 5분밖에 안 됐는데 저 수평선으로 해가 내려가려고 합니다. 벌써 아 진짜 빠르다. 처럼 해놨네. 무슨 사원처럼 해놨는데? 그러니까. 교회 만들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같기도 하고 교회 지붕 정교회 어떻게 보면 사원 같기도 하고. 저봐 여기 중간에 있는 것도 약간 사원 같은 느낌이 나네. 아 지금 오늘이 11월 4일 영국에. 11월 4일은 지금 5시 5분인데 저 달 떴어요. 저 달이거든요. 깜깜해요. 오. 세상에 4시 50 몇 분인가 53분인가가 그 선셋 시간인데 일몰 시간인데 이게 달 떠가지고 세상에 아무 5시 5분밖에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시간.